하루를 마감하기 전 식당표 체크와 가계부를 적습니다. 식비 절약에 많은 도움이 돼요. 또 요리에 서툴수록 식단을 미리 짜주세요. 주저없이 착착 조리를 하게 됩니다. 이건 4년 전 만든 저의 유튜브 영상이에요. 이때나 지금이나 전 하나의 식재료로 두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하려 합니다. 요리를 잘 못하니 낭비라도 없게 하자, 뭐 요런 심리입니다. 오늘 냉장고에 새우가 있습니다. 어떤 요리 하실 거예요? 저는 새우볶음밥과 감파살 아이오를 했습니다. 새우에 소금, 후추를 밑간에 두고 양송이, 버섯, 마늘, 방울토마토 준비해요. 저는 방울토마토 없어서 큰 토마토 자르고 통마늘 없어서 간마늘 넣었어요. 올리브유에 마늘을 볶다가 마늘 노릇해지면 새우, 토마토, 양송이, 버섯 넣기. 저는 스파게티면을 추가했어요. 새우가 익으면 소금, 후추로 간을 맞추고 끝. 요리책에는 페퍼론치노를 넣으라고 했는데 전 없어서 생략했고요. 마무리는 항상 만만한 파슬리 톡톡.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요. 다음은 새우볶음밥. 다진 양파, 대파 볶다가 달걀물 넣고 볶아요. 밥을 넣고 볶다가 새우도 넣어 함께 볶기. 팬 한쪽에 간장 붓고 잠시 두었다가 볶음밥과 골고루 볶기. 소금, 후추로 간 맞추고 마무리는 파슬리. 우리 배고픈 막내 밥 맛나게 먹고 기분 좋게 독서 중이네요. 저 같은 만년 요리니 오늘도 화이팅!